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이 오미크론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다시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오늘 현재 양지수 다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피 2,970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997포인트로 1,00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과 항공 같은 리오프닝 주, 스마트폰 부품 주,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위주로 상승률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이 장중에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이번 주부터 개편을 맞아 더 다양한 선물과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772-9444번인데요.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에게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델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반등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어제 많이 빠진 뒤에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네. 반등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니까 또 반등도 굉장히 좋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 아침에도 뭐 쉽진 않았습니다. 빠지고 나서 이제 올라오느라고 조금 좀 어려운 구간들도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후장에는 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뭐 주가 지수 자체가 지금은 아직은 조금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것도 다른 나라들보다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등하려고 하는 힘이 좀 더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이 안 좋아도 요즘 우리나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 다른 나라들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고 올릴 때 못 올랐던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어제 미국에서도 좋은 뉴스가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뭐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뭐 많이 퍼지긴 하지만은 심각성이 좀 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네. 알레르기 감염병 소장인 파우치 소장이 이제 얘기를 한 것들이 좀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건 주말에 얘기했던 거고 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항공이라든지 이런 입국 제한한 것을 조금은 완화시킬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주가 같이 움직인 건데 오늘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리오프닝 주입니다. 뭐 며칠 전에 종목 상담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은 이 리오프닝 주가 요즘에 좀 하락해서 많이 문의들도 주고 계시는데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상태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이제 최악에서 좀 벗어날 때 하는 게 조금 좋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경기 재개주 리오프닝 주들 보면은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한참 처음 나왔기 전에 가격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당시 가격이 있는 것도 있고
것들도 있고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장에서 이런 것도 쳐다보기 좋으니까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불어서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좀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뭐 경기 민감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일단 뭐 위드 코로나가 좀 이번에 우리 뉴스는 위드 코로나 중단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뭐 경기 재개주들 보기 좋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만큼 확실히 좀 저평가 매력이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좀 꾸준하게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특히 눈에 띄고 있는 섹터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좀 코로나가 좀 심각할 때, 좀 이럴 때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또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움직임도 조금씩 눈에 띄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도 잘 확인해 보시는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3772-9444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님들과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태경산업입니다. 자, 12월 들어서 계속 좋은 일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7,000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1월 10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된 가격대인데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6,670원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뭐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6,600원대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린 가격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양봉이 나와서 추세를 돌리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충분히 7,500원대가 넘어가면 전 고점 8,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보유 가능한 구간이고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7,500원 정도 짧게 먹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7,11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500원 돌파할 경우에는 8,000원까지도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익률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고수의 픽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자, 저희가 매일매일 다양한 고수의 픽 종목들 아침마다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우자입니다. 무자가 아니라 우. 우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우로 시작하는 종목 좀 감이 안 오는데 힌트 키워드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커넥터, 애플, 자동차 네 가지 키워드가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도 좀 뭔가 반도체 쪽일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자, 키워드 하나하나씩 힌트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업종은 반도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커넥터를 이제 이런 거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커넥터를 가지고 이거 되게 반도체야라고 이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반도체 업종이지만은 우리가 사실 좀 많이 볼 때는 이 커넥터라고 해서 그냥 뭐 어떤 선과 선을 연결하는 잭이라고 연결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잭을 만드는 회사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씁니다. 뭐 휴대폰 내에서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태블릿 내에서도, 그다음에 TV에서도,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실질적으로 휴대폰, 태블릿, TV 이런 데는
휴대폰과 태블릿에서는 보기 힘들지만은 TV는 또 굉장히 큰 잭들이 많이 들어가고 자동차도 휴지함 같은 데 열어보거나 그때 전자단지 열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커넥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종목도 이제 코스닥이 좀 상장이 좀 되어 있고 오늘 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네. 방송 바뀌어서 처음 한번 해보니까 네네. 다들 치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답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름은 사실 쉬운 단어들로 좀 연결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답이 블루오션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다들 치킨을 공략하다 보니까 정답 네. 보내주시는 게 더 당첨 기회가 높을 수도 있다는 또 어제 저희가 한번 네. 진행을 해보니까 오늘 꿀팁을 제시해 드렸고요. 자 무가 아니라 우입니다. 우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부품주 쪽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부품 그러면 전자 재료랑 자동차 부품 쪽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V나 휴대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커넥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힌트 확인해 볼까요? 그 자동차나 이제 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네. 제가 이제 AS 받을 때가 생각나는데 네. 휴대폰 AS 받을 때도 예를 들면 이거를 그 액정을 뜯잖아요. 네. 액정을 뜯으면 본체랑 이 액정이랑 이게 연결된 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 아~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옛날에 쫀쫀이 같이 생긴 네네, 그 라인이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네. 이제 액정하고 본체를 연결하고 있는 제가 최근에 이제 AS 할 때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이제 커넥터들, 그런 게 이제 커넥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 장 전에 이제 저희가 어제 퀴즈 풀어주신 분들 또 그저께 퀴즈 풀어주신 분들 종목들 미리 이제 작년 받았을 텐데 작년 대비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한 5%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거나 정답을 아시는 분도 한 종가까지는 좀 흐름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메타버스 전용 가능한 적용이 가능한 커넥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IT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지금 이제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 개선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실적도 반등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어렵습니다. 네네. 하지만 네. 이름 자체가 좀 쉽습니다. 앞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이제 대기권 바깥을 이야기하는 네. 두 글자를 써주면 되고 네. 뒤에는 이제 전기 부품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를 영어로 잘 풀어 써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여러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가지고 그걸로 치킨 사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정답들 보내주시면은 내일부터 또 장 전에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친숙하진 않은 종목인데 저는 종목 이름만 봤을 때는 항공 우주 관련주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항공 우주 관련주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대위권을 뚫고 나갈 것처럼 네. 이름이 생겼는데 네, 네, 네. 그런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남들이 모를 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핫하다고 할 때 들어가셨다가 물린 경우들 많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온 종목들을 사셨다가 손해보는 경우는 많을 텐데 남들이 잘 모를 때 조금 이제 생소할 때 접근하셨다가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게 주식의 정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뭐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동차 업황 개선 이러한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 이름만 봤을 때 우주항공 관련주인 줄 알았다라는 이런 점도 좀 이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우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 잘 찾아보셔서 오늘도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께는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사연 위주로 적어주신 분들께는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다양한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에픽 퀴즈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 상담 신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CMS 에듀요. 아, CMS 에듀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305원에 네. 15%요. 7,305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세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살짝 수익 중이시네요? 아, 근데 너무 오랫동안 물려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거래 경기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아,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제 저는 처음에 이거 메타버스 때문에 교육 쪽 했는데. 네. 다른 메타버스 종목을 못 사고 이걸 괜히 이거에 물려가지고 거래 정지 됐다가 이번에 또 뭐 합병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흥당나밍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호재로 적용해서 주가가 상승이 될지 아니면 네. 또 다시 하락이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해서.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매수 이유가 확실해서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메타버스 충분히 앞으로도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버스도 이제 지나가는 거 광고를 보니까 메타버스로 이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이제 미성년자들한테 이제 접종 이제 백신 패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접종을 안 하면 이제 학원도 못 간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접종에 대해 좀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에 이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첫날 러닝하고 합병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 되면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보유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올해 이제 12월 20몇일 날 이제 기준일인데, 제가 조금 날짜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정지도 한번 돼야 돼요. 어쨌든 간 합병 주주 확정 기준일이 12월 23일 날 주주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매수 청구권 지나고 그 다음에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매매 거래도 정지가 됐다가 다음에 합병이 되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한 번 정도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예 청담 러닝까지 가가지고 길게 롱텀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매수가랑 별 차이가 없다면은 단기적으로만 보유를 하시고, 반등을 주면은 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8,000원대 초중반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포지션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8,200원 잡고 보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예. 아니면 아예 섹터 자체가 메타버스 교육까지 해서 청담 러닝까지 넘어가는 걸 생각하시고 롱텀으로 보유를 하셔도 사실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에 따라서 단기 보유 혹은 중장기 보유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00원 정도 언저리 오면 팔고 예. 나중에 합병돼도 나서 후에 다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중장기로 아예 내 포지션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중장비를 끌고 가는 게 내 매매 스타일이라고 하신다면은 합병 이후까지 보셔도 되는데 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정지되는 불확실성을 갖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기준일 전에 일단 8,000원대 인근 오면 정리했다가 아예 합병이 끝난 이후에 청담 러닝으로 재집하는 것도 사실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지는 어느 정도에서 어떤 거요? 지지요? 손절을 지지선. 아, 지지라인이요? 예, 예, 예.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밀리면은 6,700원대가 강한 지지라인이거든요. 예. 장기 입평 때 구간이고 전에 이제 양목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6,7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무난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CMS 에듀 단기와 장기 전략 나눠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 하이닉스가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13만 5천 원인데요. 30%예요. 네. 아, 13만 5천 원에 30%요? 네. 네, 좀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나 보네요. 아, 근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가 물어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SK하이닉스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저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고 어제도 이제 했던 종목 같은데요. 네. 뭐 어제랑 의견 좀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시청자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중장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매수를 했느냐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뭐 가지고 이제 있냐도 이제 중요한 건데, 시청자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한 번에 네. 사신 걸까요? 아니, 좀 약간 빗길려서 샀는데 그게 네. 평균 단가예요. 그러면 혹시 다른 종목 가지고 있는 것도 혹시 반도체가 또 있나요? 예, 딴 것도 있고. 예. 아, 다른 반도체가 금액이. 또 있으시고.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면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데요. 매수가가 네. 좀 회복이 되면은 조금 줄여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정도요. 예, 지금 12만 2천 원인데 지금 어머니께 13만 5천 원에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 한 13만 5천 원까지는 이렇게 오래 안 걸려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회복이 좀 금방 될 수도 있어요. 그때쯤 예. 되면은 사실 뭐 어렵다고 하시면은 쭉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 적지 않게 사셨고 또 최근에 좀 여러 번 나눠서 좀 계속 많이 사오셨기 때문에 한 13만 원 넘어가고 한 13만 5천 원쯤 되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한 3분의 1 정도만 잠깐 좀 정리를 하면은 아마 분명히 12만 원대, 12만 원 중반대 다시 한번 나중에 올 거예요. 그때 또 최근에 또 나눠서 사셨던 것처럼 좀 나눠서 사시면 되시니까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지만 굳이 뭐 우직하게 막 이 상태로 계속 매수만 하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13만 5천 원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만 팔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뭐 내년 상반기쯤 올 수 있으니까 시간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13만 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 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전화 상담 두 개 모두 진행을 해 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오늘 퀴즈 우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힌트 첫 번째, 코스닥 2만 원대의 커넥터 제조 업체다. 두 번째는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자동차 업황 개선의 수혜주도 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힌트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오답 중에서는 우쭈쭈 김도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를 말씀하시면은 네. 아닙니다. 네. 이걸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우주 여신 도원을 가장 선호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 이거를 제 입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좀 그러니까 네. 우주 여신 도원을 말씀하시려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답이 선착순이 아닙니다. 많이들 문의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는 종목도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전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또 문자 상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솔트룩스, 매수가가 14,200원에 비중 7%,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솔트룩스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3,15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으신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I 이제 솔루션이나 빅데이터 이런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랑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외주가 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현재 어쨌든 간 중요한 자리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만약에 지지가 되면 당기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매수가하고 다행인 건 뭐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4,200원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구간 13,000원에서 12,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고 충분히 장기 이평대 가격 한 15,000원 이근까지는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5,000원 되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전에 이제 지지줬던 자리들이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두터운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되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왜냐하면은 거래량도 너무 안 나오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이번 달, 지난달 말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가 10월 들어서는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8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이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당장 뭐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좀 봐도 괜찮다 정도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 GS 홈쇼핑을 이제 흡수합병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기존에는 뭐 이제 편의점 주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좀 전반적인 유통 주다 아니면 커머스 관련 주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이제 그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구간이긴 해요. 근데 가격적으로도 많이 내려왔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달부터 11월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계속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편의점은 매출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는 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실적 관련돼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잘 나오지 않더라도 가격 자체가 예전보다 낮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좀 반등의 기회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지난번에 있었던 뭐 37,000원, 40,000원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당장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물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지고 웬만하면 한 3만 원에 좀 근접했을 때 좀 매수 버튼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 종목이 29,00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도 짧게 한 2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3만 원대 초반까지 좀 은봉 떴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9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조선해양 매수가 98,0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또 반대로 다 또 하락을 했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살짝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현재가가 97,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래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랑 이제 지금 구간도 별 차이도 안 나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상반기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가 재개되면서 실제로 이제 조선 수주량도 많이 늘었고 우리나라가 또 워낙에 이제 조선 업종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고 그게 차트 주가로 움직였었는데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올라갈 만큼 다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빠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해서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매수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 지지가 나오고 철강 가격이 좀 안정이 된다면은 나중에 또 이제 이게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실적으로 돌아오는 시즌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소위 말해서 상반기에 올라갔던 그 자리들 지금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오히려 전저점도 살짝 깼다가 이 자리가 이제 깼던 자리는 지난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코스피가 연중 신저가까지 갈 때 그 시장 흐름 때문에 한번 깼고 다시 한번 추세를 올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신다면 좀 롱텀으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 보유 가능하고 조금 시간은 늘더라도 여기서 횡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8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K스퀘어 매수가 63,100원에 비중 10%, 신규 상장주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중장기로 투자해도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SK텔레콤이 나뉘었죠. 상장 첫날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또 양봉을 기록하고 오늘도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익 중이 되셨는데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인적 분할을 하실 때 네.
이것을 이제 어떤 회사를 더 좋게 보느냐는 저당성 고민인데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 저도 사실 매일 좀 확인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SK텔레콤입니다. 왜냐면은 SK스퀘어를 좀 사업 구조를 보면은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매출을 내는 회사가 아니고 100% 지주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밑에서 다른 기업들이 수익을 낸다라고 해도 이 회사의 실적이 반영되는 게 있어도 주가가 그렇게 다 반영이 되지 않고 좀 할인돼서 반영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통신 사업을 좀 잘 영위를 좀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이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측면까지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SK스퀘어보다는 텔레콤을 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SK스퀘어가 지금 안 좋나요? 라고 보시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최근에 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인 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단기적으로 뭔가 좀 결과물이 나와서 또 뉴스가 나와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정리를 좀 하셔서 텔레콤 쪽으로 옮기는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또 배당 관련돼서도 텔레콤이 더 잘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주가 모델은 텔레콤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뭐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기왕 중장기로 가져갈 거면 텔레콤이 좋고요. 스퀘어는 단기적인 이슈 나오면은 단기 수익에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6만 5천 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계속 기다리지 말고 6만 5천 원 선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스퀘어에 대한 의견 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3,253원에 비중 7%입니다. 명쾌한 분석 기대합니다. 꼭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11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3,5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최근에는 2,500원 부근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 봐야 될까요? 11월에 이제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이제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걸 설립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메타버스로 완전히 이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백신 솔루션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주로 또 엮여서 코로나가 좀 퍼지거나 이럴 때 좀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메타버스 섹터 저희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라도 눌림목을 줄 때마다 매수를 해가야지 슈팅이 나올 때 매수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여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중요한 자리에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슈팅이 나왔지만은 전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했다면은 그 구간이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라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반등을 주면 다시 한번 매수가 인근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매수가 인근까지 가면 그게 이제 쌍봉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7% 정도 비중이 안 되니까 한 3% 정도 더 사셔가지고 10%를 채워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셔도 무난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유한타 증권 매수가 4,050원에 비중 4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 이영지 전문가님 왕찐팬입니다. 라는 문자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순서가 또 김상현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돼. 죄송하네요. 자, 유한타 증권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많이 사셨어요. 지금 또 매수가도 뭐 근접하고 많이 사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저는 뭐 매수는 잘했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증권주들을 좀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식으로 좋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지수가 낮은 부분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제까지도 이 생각을 안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어제 중국이 지준율 내리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런 아시아 증시에서 뭔가 유동성이 늘어난 일이 생기면은
조금 더 지수와 민감한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 고베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베타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과 관련이 많고 코스피 움직이는 거에 좀 잘 좀 연관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고베타주거든요. 대표적인 고베타주가 또 증권주인데 지금 증권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도 가장 수익이 좀 잘 났던 종목이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 시점이나 이제 뭐 가격이나 전체 잘 맞아 떨어져서 뭐 저는 조금 샀으면은 추가 매수는 괜찮다는 의견 드리려고 했지만 이미 많이 사셨기 때문에 다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좋다면서 더 많이 사지 말라 그러냐면은 좋을 뿐이지 이게 막 당장 급등하지 않습니다.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하루 이틀 만에 결과물 나오는 종목 아니고요. 수개월 정도의 좀 시간을 들여야 뭐 다른 거만 주가 급등이 20, 30% 급등 나오듯이 뭐 그런 수익률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몇 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좀 많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은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조금 더 기간 좀 짧게 볼 수 있는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 특성상 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그대로만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매수가 12만 5천 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 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숨고르기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분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매수가가 아주 좋다고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고 이슈를 탄 다음에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비중 10%에 12만 5천 정도면 볼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뭐 거의 대장급이죠. 대장급이고 이제 시세가 너무 좋았지만은 이런 종목들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메타버스는 좋지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옆으로 누우면서 횡보하면서 힘을 한번 모으는 구간 동안 안 올라온 종목들이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한 섹터가 움직일 때 선발대들이 출발하고 나면은 이제 후발대들이 다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타버스 섹터라는 개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보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돌파했던 이 11만 원 정도 구간 이 구간이 강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만약에 이까지 내려오고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올라올 때 한 번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테니까 혹시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지만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섹터가 개화를 하면은 몇 년씩 우려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종목은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다. 만약에 11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만약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11만 원 지지 여부를 체크해봐야 한다라는 부분 함께 설명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78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네 보내주셨고요. APTC 매수가가 17,300원에 비중 40%입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반도체주인데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까지 살짝 거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가가 좋아요. 매수가가 좋고 뭐 좋은 점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반도체 업종이 요즘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빠르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SK하이닉스의 거의 뭐 올인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매출이 이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추후에 막 되게 좋은 전망이 나올 때 같이 움직여주는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오는 게 추후에 뭔가 되게 좋아지겠다가 아니고 되게 안 좋을 것 같았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
또 시장이 또 많이 빠져서 시장을 좀 받쳐주려고 하는 수급이 올라오면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올라온 것처럼 부지런히 올라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바닥은 잡히고 좀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흐름상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좀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 것은 맞고요. 다만 안 좋은 점도 하나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8월, 9월, 10월 달에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약해가지고요. 이번에 추세를 돌릴 때에도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몇 번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잘 올라와도 2만 1천 원, 2만 2천 원 되면 또 빠질 가능성도 있고 하다못해 19,000 원에서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쭉 가져간다 이제 이런 것보다 앞자리가 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앞자리라고 하는 건 천자리예요. 천자리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챙겨두고 다시 좀 내려오면은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으시니까요. 조금 시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6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TS 인베스트먼트 3,670원에 비중 5%, 8월 초 매도 타임에 실수로 매수가 돼서 평단이 더 높아졌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적긴 하신데 실수로 하셔서 이제 단가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 평대까지 좀 깨고 내려왔고, 물론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하지만, 기술적 반등 이상은 좀 어려울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두다모 관련 이슈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추세적 하락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빠르게 반등을 못 해주고, 2,500원짜리를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온다면은, 더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지금 이제 2,595원이니까 2,5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비중 작으시니까 2,500원을 만약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정리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원 손절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자 골수의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우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우주 일렉트로였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 종목 좀 횡보하다가 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면 슈팅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는 종목부터 접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횡보권의 마지막 정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용이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았는데 2,750원 잡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 목표가 34,0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시면 횡보 이후에 지금 장기 이평대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위를 상방을 돌파할 수도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힘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힘을 모으고 발산하기 직전에 사셔야지 수익이 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우주 일렉트로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우주 일렉트로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도 기회 열려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 그리고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문자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의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 히트 문자를 뽑아드리고 있는데 어제 보셨나요 혹시? 요즘 유땡땡이 많이 끊깁니다. 아 그런가요? 보고 있다가 네. 끊겨가지고 못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를 뽑아드리고 있는데 바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공개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자는
28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사실 이분은 문자를 굉장히 길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길어서 좀 축약을 했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전문가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고이 아이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기말고사 중인데 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백신도 맞아야 되는데 먹고 힘내라고 해주고 싶어요라는 또 이제 어머님의 따뜻한 문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나 이제 그 치킨 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는 문자가 아닌가. 여러분들 네. 이럴 때 가족들하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치킨 하나씩 드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만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가족들과 훈훈한 이야기를 드신 분들께 또 치킨을 꼭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다 저희 마음에 와닿은 문자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이 치킨 선물이 등장하고 나서 많은 문자들이 와서 제가 선정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 45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우주 일렉트로 항상 이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 우주 여신님. 아니, 이거는 어떤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분께서 할 말이 없을 땐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예시용으로. 네. 핵심은 우주 여신인가요? 네. 앞에 감사합니다 싹 빼고 마지막 네 글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에 드는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는 9696번님께서 우주 일렉트로 보내주셨고 손주 이름이 우주인 것 같습니다. 우주야 무럭무럭 크거라 이렇게 또 따뜻한 문자 또 제 마음을 저격을 해가지고 오늘의 히트 문자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등 문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문자 뽑을까요? 저라면 저는 1번 치킨을 좋아하는 고이 네. 아들을 두신 자녀분을 네. 두신 분의 문자가 제일 와닿는 문자가 아닌가. 또 사연도 길고 네. 또 지금 좀 힘들 때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치킨이라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영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아, 저도 1번입니다. 아, 네, 확고하시네요. 자, 죄송하지만 우주 여신님은 2등이 됐고요. 자, 1등은 우리 고위 자녀분을 두신 2826번님을 오늘의 1등 문자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등 분께는 치킨, 그리고 다른 두 분께는 커피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 또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히트 문자 보내주신 세 분 치킨과 커피 선물은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하니까요. 3주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980선, 코스닥은 1000선에서 막히면서 지금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모두 보합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더 상승폭을 늘렸네요. 0.6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모두 다 지금 매도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지금 2000억 원 넘게 매도세 보여주면서 3거래 연속 들어왔던 매수 세보다 더 많이 내놓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내놨는데 오늘도 오전장에만 지금 1,157억 원 내놓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소폭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지금 희토류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국유기업 3개를 통합을 해서 세계 최대의 희토류 관련 기업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지위가 좀 더 공고해지고 이에 따라서 무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니온이 16%대 급등세, 이와 함께 요소수 관련된 KG 케미칼도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8.64%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G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의 반등이 나왔던 5G 관련주 오늘까지 시세가 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SK와 KT가 5G 주파수 폭을 추가 할당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과비부가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출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5G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KMW가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일솔루션과 솔리드까지도 함께 빨간불 켜내면서 흐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이 공약에 따라서 하나하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기반의 코로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때문에 바로 데이터 솔루션 오전장에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게임주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낙폭 이어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